네, 여러분, 어항 선택편의 DK입니다. 안녕하세요. 테드입니다. 갑자기 뭐죠? 예. 아니, 네. 질문이 할 게 있어서. 네. 어항을 사러 가면 T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. 그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. T를 뭘 줄인 건지 모르겠는데, 제 생각에 thickness, 두께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T를 하는 것 같은데, OT, 6T, 8T, 10T, 12T가 보통 일반적입니다. 한 2자 정도 하려면 몇 T로 해야 될까요? 2자 소폭까지는 6T 이내도 괜찮고요. 네. 2자 강폭부터는 6T는 좀 불안하고 8T 정도가 추천을 드리고, 하이 수조들은 2자 하이 기준에서 10T, 그리고 석자 하이, 넉자 하이는 12T까지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디아망이랑 일반 율이 있는데 차이점 알려주시죠. 일반, 전디, 올디가 있잖아요. 네네. 일반은 전체 다 약간 초록스러운 유리고요. 네. 디아망이 뭐 프랑스어가 어디 말인데 맑다, 깨끗하다라는 의미래요. 그래서 네. 하얀색에 가까운 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. 전디는 앞면만 하얀색이겠죠. 올디는 네. 전체 면이 하얀 유리 이렇게 씁니다. 근데 디아망 주문했는데 일반 유리 오거나 막 저희가 뭐 볼 수 있는 방법 없어요? 위에서 내려다보면요. 네. 구분이 되는데 네. 이 사진 참고하세요. 네. 보통 디아망 유리는 하늘색에 가깝고요. 일반 유리는 약간 진한 초록색에 가까워요. 요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. 요 사진 요거대로 하시면 됩니다. 아, 예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네. 위에서 내려봐라. 위에서 내려보세요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. 디아망이냐 일반 유리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전체면 뭐 바닥면까지 디아망 할 필요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뭐 옆면도 그러니까 전면만 주로 보는 전면만 디아망 하시면 됩니다. 네. 자, 지금까지 애니멀로 TV 테드 끝이에요. 네. 디키였습니다. 안녕. 선택편이었어요.